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쓰레기통입니다. 아, 쓰레기통에 사는 여자가 있다? 여기는 옥슈슈하우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옥슈슈하우스에 들이닥쳤습니다. 넘꿀템 찍으러 왔어요 여러분. 슈슈도 진짜 저 못지않은 완전 진성 코덕이어가지고 언니 고대 유물로 네. 여기 화장품에서 바이러스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알러지 메이크업 한번 해보자고. 슈슈랑 저랑 비슷한 점이 진짜 많은데 경악스럽게 다른 점도 많고 이러거든요. 특히 화장품, 저는 펄 성애자잖아요. 근데 쟤는 펄을 진짜 싫어요. 아 진짜 싫어하는 건 아닌데 굳이 쓰지 않겠다? 이거 넘꿀템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화장품 줄 생각이 되게 신나하더라고요. 언니의 불행은 나의 행복. 그리고 얘 정말 광인이거든요? 여기 집에 들어오려면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들어오지 못해요. 오늘 가죽을 꼭 가지고 와야 된다고, 풀어줘야 된다고. 이걸 샀대! 넘꿀템. 넘꿀템이에요? 어. 이런 거 꼭 필요해. 키 작은 사람들. 에이. 가방 샀을 때 길다라는 기억 하나쯤은 꼭 있어. 저보고 가방이나 벨트 같은 뚫을 거를 꼭 가지고 와야 된다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벨트를 여러 개 가져왔어요. 예쁘게 줄여줄게. 명품 네. 수수. 일단 저는 요즘에 이거. 어? 메포 리부트 파데. 이걸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네, 저도 이거 되게 잘 씁니다, 여러분. 특별한 스킬이 없이도 아주 잘 발리죠. 저는 이거 준한테 이거 쓰라고 해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아. 남자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파운데이션 사용하기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쓸 때 아무래도 커버력이 조금 없다 보니까 아시죠? 그래서 거의 파운데이션 전에 베이스용으로 한번 1차로 깔아주는 용으로 되게 자주 썼었는데 피부에 윤기 진짜 예쁘게 돼요. 맞아. 그래서 피부 상태 좀 좋은데 바르면 되게 약간 착각해. 내 피부가 진짜 맞아. 겁나 좋은지. 그러니까 마이 스킨 벗 베러 이런 느낌. 써보겠습니다. 오, 되게 오랜만에 쓴다 근데 나는. 저는 그냥 예, 그렇게 발라요. 퍼프로 발라요. 네. 얘는 딱히 뭐 브러쉬를 바르지 않아도 아주 컨트롤이 쉬운 편. 쉬운 스타일. 컨트롤이 쉬운 스타일. 남의 남자 컨트롤 쉽다고 말하는. 제가 몇 번 봤는데 아주 쉽더라고요. 준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 아 오늘 왔는데 슈슈도 집에 노견을 두 마리를 키워요. 근데 우리가 구석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돌아서 못 나오고 그 구석에 계속 그 안으로 해.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핑. 갑자기 똘똘이 옛날 생각이 나면서 하지마 하지마. 아무튼 그래서 그거 보고 아 갑자기 아까 눈물이 터져가지고 아 어, 근데 윤광 보여요? 와 광전다. 그리고 이게 톤을 안 타. 와. 이 파운데이션이 알죠? 어, 컬러가 약간, 예쁘다. 어, 톤을 안 타. 아니 근데 진짜 와 피부 진짜 좋아 보여. 모는 당연히 나 있죠. 근데 모가 나 있지만 피부 결 자체가 좋아 보이는 느낌. 우리야 또 그러면 언니 운다고. 준이야! 왜 자꾸 거기 처박혀서. 우리야 일로와. 언니 간식도 줬는데? 울면은 눈꼬리에 화장 안 들러붙는단 말이야. 맞아. 일로와 보리. 보리 또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보리야 일로와. 괜찮아 언니. 보리 행복해. 저희 둘 다 예쁜 아기 강아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마냥 예뻐하지 못하고 둘이 그 강아지 봤어 너무 귀엽더라 이렇게 둘이 갑자기 침묵. 어린 강아지를 보면 마냥 귀엽게만 보지 못하는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부럽고 막 그런 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언니 진짜 피부 엄청 좋아 보인다. 언니가 조금 푸석푸석하게 왔거든요. 진짜 저 컨실러 이거 씁니다. 다크서클 컨실러로 저는 좋아하거든요. 아 제가 다크서클이 없어가지고 가려봐요. 캐트리스 캐머플라지 크림.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말할까요? 이거 그냥 이렇게 손으로 발라요. 아 손으로요? 이렇게. 아 네네. 아 톡톡톡. 톡톡톡. 네. 톡톡톡. 아 맞아.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네. 내가 마치 쥐 잡듯이 하는 마냥. 무서워요. 지금도 표정이 약간 썩었었어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닦지 않아요. 저는 그냥 올려놓고 굳힙니다. 아 이것도 이걸로 잡티도 하나요? 네. 손으로? 네. 근데 어차피 굳히는 거니까 네. 그냥 띡하게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제가 근데 오늘 잡티에다가 전부 이거 해놨는데 근데 잡티도 되게 잘 가려지는 편.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거 제가 요즘 좋아하는 쿠션인데 제가 원래 쿠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이건 딱 써보고 어? 이거 뭐야? 약간 이렇게 느낌? 어? 정말요? 다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 그거 움직여봐. 홀로그램이야. 뭐지? 앞으로 이렇게 못 움직이네. 이렇게 위아래 보여. 아 네. 얘가 윙크하잖아요. 죄송해요 선생님. 아니 저희가 둘이 좀 짓궂게 장난을 서로 치거든요.
서로 타격이 없어서 우리는 너무 괜찮은데 보는 사람이 조금 저희 둘이 그냥 원래 말투가 그래가지고 둘이 계속 장난을 치면서 놀아요. 근데 저희 재밌다고 깔깔거리면서 서로 장난친 거를 캡처를 해서 재밌다고 인스타그램에 서로 올렸었거든요. 슈슈 팬분이 깡님 언니한테 왜 저래 했어요. 너무 날 사랑하시는 분이었어. 그래서 슈슈가 언니 그런 뜻으로 한 거예요. 저희 재밌다고 올린 거예요. 아무튼 이거 진짜 괜찮더라고. 그리고 잡인드서 우리 전체적으로 퍼프가 되게 잘 나오더라. 오 좋아. 그리고 여기 옆에가 살결 팔레트 같은 느낌이네요. 아 님도 이거 베이스로 쓰시는 거였어요? 네네. 아 피부가 좋을 때는 얘 하나로 너무 만족했다? 근데 이게 뭐가 나니까 네.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 아, 그러네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거 준비해야 하잖아. 아, 미리미리 좀 해놓으세요. 빨리 마라탕 먹으러 가야 된단 말이야. 언니 주식이 파란불이어서 제가 빨간불로 조금 주말에 원래 언니가 사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언니 물린 금액을 들으니까 이거 얻어먹으면 범죄야 이거. 오야 피부 진짜 좋아 보여 지금. 그거 괜찮아. 이 조합이 그리고 적당히 세미매트 조합. 오 진짜. 리부트가 안에서 광을 속광을 이렇게 해주고 얘가 이렇게. 저도 항상 쓰는 메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 훌렁훌렁 브러쉬가 있어요. 훌렁훌렁 브러쉬에 하면은 딱 적당한 유분감만 거쳐지는 거죠. 살짝 이 외곽 라인 치고 그리고 눈두덩이 라인 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 코 주변에 알죠? 인중이랑 그 네. 팔자 부분에 광결면 꼴보기 싫은 거. 꼴보기 싫은데? 요즘 사용하는 조합. 투쿨포스쿨 원더랜드 아이 팔레트. 근데 이게 다 좋은데 색깔 너무 예쁘거든? 문제는 너무 포인트 섀도우랑 이런 게 없고 다 중저명도. 딱 봐도 뭔가 써보이는 색깔 하나 있죠. 저는 네. 쿨톤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네. 저는 살짝 웜톤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눈까지 너무 쿨한 걸 발라버리면 오히려 생기가 없는 느낌? 눈은 웜, 볼 따구와 입술은 약간 쿨로 가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개귀엽죠? 이거 분명 아시는 분 있어. 2010년대쯤에 진짜 이거 2010년대 이거 바세린 광의 원조. 이야 이게 슈슈도 블로거 출신이거든요. 그 당시에 블로거 맞아. 공구가 있었어요. 근데 맞아. 그때는 직구템 그럴 때 유행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거들이 진짜 쫑쫑따리 조금씩 해가지고 막 직구를 하던 블로거분들이 계셨어요. 외국에 제품들을 그때는 외국 제품들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블로거분들이 진짜로 외국에서 사와서 하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저도 막 블로거분들한테 공부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일단 눈두덩이에는 다 발랐습니다. 아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쓸 색깔이 없어요. 베이스 색깔 하나 깔자고 이거를 팔레트를 주신 거예요? 아니 이게 베이스용의 색깔밖에 없지 않아? 네 그렇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나 이거 살까 말까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올리브영 갔을 때 살짝 그 네. 무펄 특유의 가루 날림이 네. 있는데 리러빗? 대신에 이런 계열 없으면 이거 하나로 진짜 그니까 저도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뭔가 잘 뽑힌 느낌이라. 근데 진짜 딱 봐도 지금 굉장히 가루 날림이 있어 보여요. 여기서도 딱히 제 맘에 쏙 드는 컬러는 없어가지고 아 너무 꿀템이에요. 아 그래서 섞었어요. 네. 이 두 가지를 섞었습니다. 1대1 비율로다가 1대1? 네 황금 비율이에요. 쌍꺼풀 안쪽 라인 위주로 가로로 일단 다 바르고 네. 그 다음에 눈꼬리 쪽 연장해서 저 꼬막눈에 가로 짧은 눈이라서 네 아따 발색 진하네. 좀 발색은 잘 돼. 조심해. 아 좀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저기요 네, 제가 언니 어제 그 넘꿀템 봤는데 거기서도 발색 진하다고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사실 넘꿀템 왜 하는 줄 알아요? 합법적으로 남한테 뭐라 하려고. 알아둬야 할 점 거기서부터 더 이상의 털은 없어. 아 이게 마지막 털이야. 아 그런가요? 아 예. 좀 세게 들어가긴 하셨네요. 아 예. 풀어주세요. 저는 지금 약간 망필의 스멜을 느끼고 아니 아 고침 가능해. 야! 근데 이거 우리 집에도 있다? 못 버리겠어. 아니 PK 이거 104인데 102가 겁나 예쁜 거 알아? 야 저 그거 진짜 쓰지 마라. 안 써. 근데 약간 그 알지? 못 버려. 전리품처럼 나도 남겨두는 그런 거. 이런 예쁜 애가 있었다. 아 나 옛날에 그것도 있었는데 얼굴선 브라이트인가. 근데 그거 버렸어. 저는 아직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슈슈님 이번에 애교살 만들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애교살 브라이트너 만드셨잖아. 아, 그니까요. 내놓으세요. 슈슈 오늘 그거 받으러 온 거예요. 오예 이거. 샘플 뽑다가 중간에 밝은 색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얼굴선 브라이트너랑 진짜 비슷하게 뽑혀가지고 제가 가질 겁니다. 풀어주세요. 네. 오케이. 아니 심지어 이게 마지막 펄이라고 하지만 펄 보이지 않아요. 아 조금 원해? 넘꿀템이니까. 넘꿀템은 제 취향 쏙 빼고 그 사람의 취향에 넘꿀템. 네.
그럼 오늘 한번 제대로 고통받아보자. 아, 이제 애교살을 네. 조금 할 건데 저희 애교살은 눌러줘야 예쁘거든요. 그냥 누르라고요? 네, 유분감을 조금 없애라고요? 네네. 제가 메이크업 포에버 아카데미 출신이거든요. 어? 정말요? 네. 저 나름 공신력 있는 데서 교육받은 여자. 메포에서 명예훼손 들어가는 거 아니죠? 우리 영상 막 내려달라고. 나랑 같이 동기했던 최고의 아웃풋 언니가 지금 아이유님 메이크업도 하고. 오 진짜? 엄청 잘 나가는 오? 프리랜서 아티스트야. 지금 둘이 개 날리고 싶은데 참고. 내 얘기 아니고 남 얘기. 이렇게 남 파는 사람 있어. 야 그만큼. 에서 졸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너 어디 가시면 거의 아이유랑도 아는 사이라고 하시고 다니는데. 두 다리만 건너면 아이유랑 아는 사이인데요? 제 공연에는 이게 제일 잘 맞더라고요. 어, 그래요? 나는 이거만큼 잘 올라가는 뷰러가 없었어요. 오. 저는 생각보다 그 속눈썹 컬링이 잘 안 잡히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머 정말 바짝 올라가네. 저는 바짝 올라가는 거 좋아하니까 언니 싫어하더라도 바짝 해주셔야 돼요. 네. 눈과 입이 멀어져서 싫다고 하셨지만 네 맞아요. 칭찬하도록 해주세요. 저는 그때 써보고 진짜 잘 올라가길래 안 썼거든요. 근데 또 깡독자분들이 눈썹 이렇게 올리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그거 좋아하시길래 그 뒤로 조금 올리고 다니려고 합니다. 이제 마스카라는 요즘 제가 좋아하는 토니모리의 쇼킹 카라 밀리그램 볼륨. 맞아요. 이거 인스타에도 엄청 네, 올리시더라고요. 단종될까봐 제가 파괴왕이라서. 여기도 파괴왕이더라고요. 저도 엄청 파괴왕이잖아요. 단종되기 전에 널리 알려야. 네. 그럴수록 저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가끔 저한테 DM으로 언니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은 이거예요. 언니 절대 영상에서 언급하지 마. 그래서 내가 그거 모아놓고 있잖아. 그래서 내년 만우절쯤에 쫙 풀 거야. 갑니다. 그게 되게 핸들링이 쉽고 적당한 볼륨감에 깔끔한 발림. 근데 진짜 깔끔하게 발린다. 그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눈썹 만들기 딱 좋게 적당히 뭉쳐지는 편? 진짜로 볼륨감도 있으면서 깔끔하면서 그래요. 이제 애교살을 할 건데요. 네. 애교살은 아! 이게 그 요새 진짜 그 대란템 그건가요? 이게 바로 그 국민 애교살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쓴다는 그 오픈 하자마자 흥절났다는 바로 그... 오 벌써 빵꾸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테스트. 테스트한 거죠? 원래 이렇게 이런 거 아니죠? 네. 테스트 모두 깜짝 놀랐잖아요. 사놓고 안 쓴 티를 내죠? 브러쉬는 또 쫀떡궁합 브러쉬가 있답니다. 네, 쫀떡궁합. 근데 진짜 테스터 제품이어가지고 뒤에 이름도 안 써있어요. 이거 뭐 이름이 뭐였죠? 이름 알려주세요. 언더더 스타 팔레트. 로아르 거고요. 이거는 로아르랑 옥슈슈님 콜라보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 만드는 과정을 옆에서 봤는데 아 진짜 저한테 막 영상 통화해가지고 갈색 막 보여주면 언니 이게 그거게 그러면 오른쪽 막 이러. 역시 언니는 알 수 있어. 민영이는 모르더라고. 민영이는 뭐라는 줄 알아? 아, 또 시작됐다. 너만 아는 틀린 그림 찾기. 남들은 하나도 모른다. 이랬어요. 막내 언니는 알잖아. 그럼 나는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야, 여기 버섯거려 보인다, 야. 그 수정사. 저도는 낮게 그렇지만 상아빛은 살짝 더한 샴페인빛은 아니고 살짝 노란빛이 더해졌는데 이런 식으로 해. 솔직히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엄청 멱살 잡았잖아. 진짜 싫었을 것 같아. 들어봐. 내가 너무 미안해서 지분을 깎았어. 네 맞아요. 차라리 지분 안 깎고 수정사항의 길이를 깎았으면 되는데 안 돼. 나는 다 말해야겠고 지분을 깎아. 모르겠고 난 돈은 됐으니까 내가 수정사항을 들어줘라. 저는 이해합니다. 이게 그 호독의 마음. 호독의 마음. 사람들이 요새 막 좋다고 막 리뷰 올라오는 것마다 막 언니 안 좋다는 분들도 계셔. 어쩔 수 없어요. 케바케예요. 사실 깡나 언니는 쓰지 말라고 박제를 해놨는데 이렇게. 저는 오플런 했어요. 왜냐면 저는 펄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저는 진짜 빡해서 티 빡 나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는 면을 살린 그런 거여가지고 제가 마음에 안 들 거라고 처음부터 못을 박더라고요. 저는 애교집이 진짜 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넓어요. 유나님 같은 애교집?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누가 애교집이 유나라 그랬지? 얼굴이 유나라 그랬지? 저 또 설레발! 제 몸에 김치국물이 흘러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저 옛날에 그 중앙부 짧게 하는 메이크업 그 보시면은 저는 애교살을 두 번 해줍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면을 살리는 걸로 한번 해주고 두 번째 펄을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 살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와 색깔 진짜 잘 뽑았네. 오. 그리고 솔직히 이건 내 새끼지만 살짝 그 성파우드? 로라 메르시에? 그런 느낌. 네? 로라 메르시에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세팅광이 느낌이 나네요. 잘 뽑았다.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세팅광? 면이 차오르는 느낌? 어. 여기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냥 뭐야 왜 이렇게 안 예쁜 팔레트지? 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 생각을 하고 안 예쁘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존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쫀득궁합 브러쉬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여기 네. 3번 컬러, 2번 컬러는 그림자용. 근데 쉐딩용으로 써도 돼요, 2번. 이 눈동자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가로로 우리 언니도 살짝 올라갔잖아요. 네. 10시 10분이잖아? 저는 많이 올라갔죠. 10시 10분을 약간 3시 45분 방향으로 네. 가로로 빼주세요. 이게 살짝 붉은기가 한 방울 있어서 네. 너무 칙칙해 보이지 않게 조색을 네.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 눈 앞머리 까서 여기 안쪽에도 해주세요. 왜냐면 거기를 안 하면 좀 둥둥 떠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반대쪽이랑 또 틀릴 거예요. 언니 진짜 잘 만들었다.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뭐 잘 보일 일이 없거든요. 언니 맞아요. 이건 대쪽 같은 분입니다. 지금 죽이러 가는 눈빛이긴 한데 집중한 거예요. 집중. 저는 아이라인을 펜슬로 안 그리거든요. 뭐로 그리시나요? 섀도우요. 섀도우. 아이라인을 섀도우로만 해요? 아 제가 꼬막 스타일이다 보니까 꼬막들은 선으로 그어버리면 이게 내 꼬막이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아 약간 경계가 너무 또렷해 보여서 여기까지가 내 눈이고 이게 내 아이라인이다 이렇게 보는구나.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모브미 네. 이거를 아이라인 풀어줄 때 쓰신답니다. 세피아색. 이러실 거면 그냥 단색 싱글 아이섀도우.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싱글 아이섀도우가 맞아. 약간 한 눈만 패는 스타일이신데. 아이라인은 너무 내려그리진 않고요. 살짝 네. 리들빛 올려서. 아 저는 내려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가 되게 짧아요. 저랑 생긴 게 완전 다르게 생겼거든요. 진짜 극단적으로 다른 얼굴. 그래가지고 메이크업하는 스타일이 진짜 다르네요. 여기를 올린대요. 내려서 그리면 되게 바보 같아. 오늘 내 스타일이라는 게 네, 맞아요. 올려야 돼요. 보니까 저는 여기 관자놀이도 아예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는 관자놀이도 이렇게 올라가네. 여백이 좀 많아. 아 나랑 완전 반대. 언니는 살짝 그 어항 속에 사는 물고기 스타일이고 나는 좀 바닥에 여기 눌러 사는 스타일. 해보실까요? 아 올려그리면 안되겠구나 저 언니. 난 올려그리면 진짜 안돼. 그럼 진짜 그냥 이 눈 딴 사람 눈 이 딴 사람이 뗀다고. 근데 되게 색깔 괜찮지 않아요? 제 최애 라인 섀도우예요. 저희 거 아이 있지만 저거 네. 솔직히 저 라인용으로는 저 아이가 착한 아이예요. 아 라인 잘 뺀다. 마음이 편안하다. 어 근데 브러쉬 어디 거야? 선생님. 괜찮죠 그거? 예 좋네요. 라인 브러쉬로 아주 좋아요. 같은 옥자 돌림이거든요. 또 시작이네요. 하얀 혈연 지연. 지연 아무리 그런 다 엮어봅니다. 일단 엮어본다 이거죠. 이름까지. 오 눈만 보니까 예쁘. 그리고 제가 원래 털 싫어하지만 특별히 사진 넣어준다 그랬으니까 네. 네 여러분 모두가 아는 대신 게임. 언더 점막에 쫑쫑쫑만 넣어주세요. 맹. 그렇지. 네 그 정도. 거기까지가 저의 아, 예. 아량이에요. 감사합니다. 넓은 아량을 베풀어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펄을 싫어하는 아, 펄 헤이러. 아, 원래도 별로 펄을 안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에 더 꽂혔어. 이제 코 쉐딩을 해봅시다. 네. 저 아시죠? 코 큰 거. 아, 샤봉. 낑깡으로 만들어드려요. 언니 화장은 네. 커버잖아. 네. 넝굴템에서 조유진님 쉐딩이 나왔습니다.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자, 재창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랑 나랑은 진짜 코가 너무 틀려갖고 완전 달라요. 저는 코가 길어 보이게 하려고 여기 네. 눈썹 앞머리부터 내리거든요. 일자로 쭉 1번으로 뿜뿜 들어가는 여기 뿅뿅뿅 응. 여기부터 필리밀리 브러쉬에요. 그래서 설마 코를 길게 오늘 아 그것까진 않았지. 네. 저 모아이 석상대요. 절대 안 돼. 콧볼 깎아주세요. 저도 콧볼에 좀 집착하거든요. 영화는 터치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당연하죠. 해주세요. 코가 진짜로 리얼로 높으신 분들은 콧구멍이 살짝 완두콩 모양인 거 아시죠? 동그랗지 않고. 그래서 일단 여기는 V자로 이렇게 쪼개요. 그 다음에 X자로 한 번 더 쪼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언니 한라봉 낑낑으로 이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V자, X자. 그래야 콧구멍이 진짜 완두콩 모양처럼 깨끗해 보이거든요. 근데 언니 원래 코가 높긴 해가지고 아, 턱 쉐딩. 아, 예, 맞아요. 턱을 주저앉죠. 내가 너무 꿀템을 하러 다니면서 턱 쉐딩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처음 알았잖아? 턱 쉐딩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오! 와. 나는 쉐딩빨이 미치는 사람이라서. 저도 절대. 어떻게 쉐딩을 안 하지? 새침대기. 그래, 그렇게 쳐줘야 마음이 편해. 당연하지. 그리고 나 그 쉐딩 브러쉬 내가 좋아하는 브러쉬. 아, 저도 이거 좋아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원래 이거 쓰다가 갈아탔어요. 더 좋은 게 있어? 네, 이거는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반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
눈썹은 근데 단종이에요, 여러분. 단종 주지 마세요. 하지마, 넝꿀템이라면서요. 저도 맨날 단종 추천하는데 넝꿀템까지 와서 단종 추천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화나요. 뭔데요? 아, 저 이거 옛날에 썼었는데. 블로그 할 때. 베이지 코스메틱에서 나왔던 이거 그거잖아요. 슈라는 쇼핑몰에서 나왔던. 어, 이거 본인이 깎으셨나봐요. 저 장인이에요. 아, 진짜 잘 깎고. 언니 눈썹 어떻게 그려봤는데? 좀 정교하게 그리는 편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 막합니다. 아, 저는 정교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알잖아요. 우악스러운 거. 아, 저도 우악스러운데. 우리 우악스러워서 잘 통하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우악스럽고 산만하고 급하고. 하지만 나쁘진 않은 애들이에요. 야, 착한 애들이에요. 말만 이렇게 하지. 심지어 억울해. 그래서 사람들은 할 말 다 하고 사는 줄 알아. 진짜 할 말은 못한다고. 진짜. 진짜. 난 사람들이 나한테 뭐 좋겠다 할 말 다 하고 자서. 무슨 소리세요? 야, 나는 할 말이 이만큼 있는데. 어, 여러분, 제가 드디어 여기 왼쪽 눈썹이 슬슬 나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 꿀템은 아니고 잘 안 쓴대요. 그래서 그냥 클리오 거꾸로. 블러셔는 제가 요즘 좋아하는 모브미. 아, 이거 안에 있는 이거요? 네, 단 두 개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그, 아, 그 중에 두 개가 그거예요. 블러셔는 이거. 저는 사실 모브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어울리는데. 그리고 이 브러쉬가 러쉬 건데 네. 삼각형으로 찝혀 있거든요. 모질이 만져보면 부드럽진 않은데 그래서 좋아. 물방울 모양이네. 어, 그래서 네. 되게 잘 올라가 색깔이. 앞볼에다가 귀엽게. 저 앞볼이 없어가지고 다 옆볼이야. 저 얼굴이 말상이거든요. 그 말상이 이렇게 길어서 말상도 있지만 그보다 이거 알죠? 말 앞볼에 귀엽게 발라볼게요. 근데 이거 엄한 모브 아니어서 아마 소화 가능할걸? 괜찮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모브라는 컬러 명이 들어간 애들 중에 확실한 모브가 사실 잘 없으니까. 얘는 너무 너무 약간 흔한 핑크 느낌인데요? 아닌데? 네. 아니 왜냐면 너는 블러셔가 다 빨갛게 올라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괜찮은 고구마처럼. 근데 얘가 그걸 잡은 느낌이야. 내 피부 때에서는 진짜 그냥 흔한 핑크로 올라와요. 그렇지 않는지? 언니랑 나랑 또 그리고 다 틀리잖아. 다 틀려서. 그리고 립은 그 제가 제일 자주 쓰는 게 디어달리아의 베일리라는 컬러가 있는데 그거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뭐지? 뭐 모를 만도 해요. 거의 우리지. 잘 쓰고 있는 요 픽싱 틴트. 픽싱 틴트 미드나잇 모브. 네. 모브. 네, 또 모브. 그거를 얇게 깔아주고 네. 얘만 바르면 조금 건조하거든요. 에, 이거 건조해요. 이거 진짜 건조하다. 제가 영상에 픽싱 틴트를 올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4호인가? 그걸 빼고 나머지 전 색상을 다 샀어요. 근데 4호는 너무 누렁누렁한 색이어가지고 그 색깔 빼고 다 샀는데 나머지 컬러들은 다 예쁘고 이 모브만 저한테 안 어울리더라고요. 이 모브만 아, 이 컬러는 실패다 하고 나머지는 너무 예쁘다 했는데 모브를 주시네요. 저는 좋아요. 그거보다 더 심한 소색 그 어디냐. 아니, 진짜 아니 찾지 마세요. 언니 찾은 느낌이야. 네? 내놔. 최고의 톤으로 메이크업 한다. 이게 제 최애 나는 립스틱이에요. 소피. 아, 소피야? 네. 아, 소피면 안 되는데. 빨리 맞아? 발라버릴게요. 아. 여러분, 나 발라버렸어. 발랐다. 이제 끝났어요. 이게 생각보다 모브인데 웜하잖아 좀. 그렇죠. 오우치고는 워낙에 낫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팥죽색 같은 거 안 내가 제일 어울려서. 좋아하는 색깔이야. 아, 그렇게 세게 바르지 않는데 저. 말을 미리 해주세요. 살짝만 바르시고요. 그럼 일단 탁탁 색깔 탁 해볼게요. 와, 나한테 너무 딥해. 이거 봐.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색이에요. 편견을 깨세요. 전 모든 다 잘 어울려요. 난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얼굴이 다 했죠. 네? 그 다음에 요거 클리오 멜팅 쉬어립 텐더 피치. 이거를 안쪽 위주로 해서 하면은 촉촉한데 쫀쫀해가지고 달들러 붙는 스타일 있죠. 이거를 안쪽에 위주로. 그만! 아, 컬러보다는 진짜로 텍스처 때문에 바르는 거예요? 쫀쫀하게 올려주는. 컬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됐습니다. 이제 옷도 해야 돼? 네, 옷도 하죠 뭐. 옷도 합시다. 그거 아세요? 저는 꾸안꾸가 진짜 안 어울려요. 꾸안꾸를 하는 순간 그냥 안색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요새 유행하는 스타일이 진짜 안 어울려요. 힙함이 뭐예요? 전 진짜. 또 우리 슈슈는 그런 거 어울리거든요. 짠! 이거 봐, 여러분. 와, 배땡겨. 어우, 슈슈가 그래도 오늘 꾸! 이거는 꾸 아니냐? 꾸. 이 정도까지 보통 안 입어. 어, 근데 배. 안 보여, 안 보여. 네. 언니만 조용히 하면 돼. 아, 그래? 아, 이렇게 오늘 슈슈의 넘꿀템으로 메이크업을 완성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언니 하이라이터 안 했어. 마지막까지 야무지게 하이라이터까지 챙기시는 코에 진주. 우리 슈슈가 진주 또 진주 좋아하거든.
맞지 이거? 어유 이거죠. 여기다. 자 이렇게 하이라이터까지 해주고 쭈 일로와 뚝쭈 출연. 뚝쭈 기다리러 수고했어. 뚝쭈 농축 고생했어. 꽃은네 미쳤다. 그치 농축해놨어. 언니 이거 한 번만 소개해주겠어? 이거 이름을 내가 까먹었어. 근데 뭐 저게 이름을 알 수가 없게 안 죽으려면. 아시는 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까딱까딱 진짜 예쁜 거네. 나도 얼굴엔 안 써.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슈님 인사 한번 해주시고 오늘 넝쿨템에 영광스럽게 참여해서 어떤지 한번. 네, 그리고 우리 얼굴 얼마나 다른지도 한번 비교해드려야죠. 진짜 오늘 똑같이 한 거거든? 와 진짜 달라. 내가 이렇게 다르게 생겼네. 너는 이 카메라 안 맞네. 이 카메라 날 더 그 바다 깊은 바닥 속에 납작 엎드려 사는 애처럼 찍히고 있어. 슈슈깡 보지 마요. 넝쿨템에 남은 영광스러운 소감을 말해주세요. 영광스럽 진 않은데 조금 송구스럽긴 해요. 이런 대재앙이 있는 그런 곳에 불러서. 근데 그래서 제가 언니네 집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넝꿀템이니까 넝꿀템 남의 화장실 남의 집에서 찍어야 되니까. 근데 뭐 언니네 집도 똑같을 거예요. 자기 집에 개찌릉내 난다길래 저희 집에도 개 살아요. 이거 맛있지? 달아. 이상해. 맛 이상해. 역시 안 맞아요 저희. 네 깡낫. 갑시다. 시위 아니야 시위 하냐고. 두꺼비가 살아요 내 목소리. 야 인사 제대로. 자 인사 제대로. 자 마무리 멘트 제대로. 이거. 자 제대로 이상한 분노만 쏟아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저희의 긍정은 염세에서 오는 긍정. 긍정적이라고요? 아니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면 딱히 나쁠 일도 없어요. 다 고개 고거니까. 걷어줘. 이거 내가 진짜 하고. 염세에서 오는 긍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컷. 깡나 넝쿨템에 참여하게 된 소감 어떠세요? 제가 진짜 엄청 오래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드디어 와주셨어요. 하필 집이 제일 더러울 때 엄마가 없거든요 지금. 조금 미안한 상태긴 했어. 그치만 재밌었어요. 네. 그 대신 제가 우리 깡나 언니 파란불 주식을 빨간불로 희석시키기 위해서 마라탕 쏘도록 하겠습니다. 꼬바로 오도 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깡나였고요. 오늘은 옥슈신의 집에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잊지 말고 기다려. 안녕. 댓글 써놓고 가. 구독도 누르고 가. 알림도 켜놓고 가. 안녕. 근데 언니가 오냐고. 넝쿨템 찍어야 되는데. 울지 마. 갑자기 눈물. 여기 울고. 나도 울고. 언니 볼이 건강해. 볼이 행복해. 이 인류에는 바사삭이면서 나 동물 말해. 내가 웃겨줄게. 벨트나 내놔. 근데 진짜 재밌다. 오늘도 한번 해볼까? 아니. 감사합니다. Next. 뒤로도 한참을 그녀는 펀치를 계속했다고 합니다.